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김재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윤 팀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자,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 궁금하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에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월 초에는 코스피 지수가 2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달간 약 5% 급등했습니다. 네.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론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는 오늘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했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말 랠리가 그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1월 무역 합의에 대한 낙관이 그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년에 반도체 그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두 가지 강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 여전히 내년에도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예.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네. 제가 오늘 사실 팀장님과 리서치 센터에서 같이 본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텔레그램에서 나오거나 지금 주식인을 통해서 나오는 시황들을 올려주시잖아요. 예, 주식인을 통해서 올려주시는데 거기 오늘 굉장히 색다른 그림이 하나 나왔더라고. 차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게 뭔지도 궁금하고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흐름들 나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냥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하게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뭐 바뀐 모습은 아니니까요. 참 초반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였어요. 코스피가.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좀 보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익 매물이 외국인에 집중되면서 네.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오후 들어서 하락한 모습. 네. 대신에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요. 그죠. 이게 이제 뭐 일부 이제 대주주 문제도 끝났고 어쩌저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매수가 좀 몰렸고 연초에 있을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그 다음에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그냥 쉬고 있는 거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 의해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오늘 환율이 1156원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연말이면 워낙 강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거 이상일까요? 그것도 좀 있고요. 네네. 수출 내고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중국 증시 올라가는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글들이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게 중국 증시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바이오하고 5G, 하웨이, 애플 관련해서 다 밀리거든요. 테크주도. 네,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시멘트라든지 일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때 이제 올라가는 주류라든지 뭐 내수 이게 내수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강세가 좀 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1%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중국 증시 자체 내에 그 흐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으면 중국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중국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장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지수가 강한 게 아니라 종목이 강하다. 그러니까 종목이 대형주면 지수가 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거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도 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 대체적으로 뭐 약세를 보이고 뭐 나스닥은 계속 11일 거래일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일부 대형 종목들 위주의 강세가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뭐 시장 자체가 다 올라가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일부 매물 소화되는 과정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 지수는 지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그래서 이슈에 따라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보는 게 지금은 가장 적절하다. 이제 1월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팀장님 맞으신 것 같은데. 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1월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점들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의 변동성이 크네요. 지금 2189선까지 크다라기보다는 너무 조용했던 부분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효과 상황한테 밀리면서 이렇게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포인트 하락한 2189.91포인트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은 꾸준합니다. 668선까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닥은 1% 이상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달인 1월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